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입니다. Deutsche Werbeslogans. 독일어로 된 광고 슬로건들. 은근히 저는 광고 카피를 보면서 주어들은 단어나 표현 같은 게꽤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그 중에 골라서 소개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위아베 오아브머라고도 하죠. 오아브머는 귀에 있는 벌레라고 해서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떠나지 않는 이런 광고 카피들이 있죠. 광고 카피가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나름 언어를 갖고 놀줄 안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나온 결과잖아요. 짧고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브랜드의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심한 노력의 결과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냥 받아 먹으면 되죠. 예를 들면은 하리보, 이거 되게 옛날 광고 사진인데요. 하리보의 광고 슬로건은 하리보 막스킨 더 프로 운트 에어 왁스는 에븐소입니다. 하리보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똑같이 같은 정도로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리보는 한스 리겔 본의 준말이에요. 한스 리겔이라는 아저씨가 본에서 시작한 회사이고, 본에 가면은 하리보 아울렛이 있거든요. 거기서 잔뜩 몇 킬로를 사갔었죠. 한국 가기 전에. 요거는 2016년 설문조사 결과인데, 이 하리보의 광고 카피가 독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광고 카피 1위로 뽑히기도 했어요. 하리보 봤으니까 또 다른 독일 초콜릿 회사를 볼게요. 리터 슈포트. 퀘드라티쉬. 정사각형의 프락티쉬. 쓸모있는 굿. 세 개의 단어로 딱 간결하게 리터 슈포트가 어떤 건지를 나타냈죠. 정사각형의 쓸모있는 좋은 초콜릿이니까. 또 다른 초콜릿. 메르시. 메르시 다스 디히트. Es gibt는 뭐뭐가 있다 라는 문장을 만들 때 쓰는데요. Es gibt 하고서 Akkusativ를 써요. 그래서 뭐 어떤 남성형 동사 하나가 있다 하면은 Es gibt ein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Du의 Akkusativ인 dich. 너가 있어서 고마워. 그리고 이것도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설문조사 순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밀카입니다. 밀카는 Zart라는 컨셉을 가지고서 종종 이 광고 슬로건을 바꿔요. 사트는 부드러운, 섬세한, 연한 이런 뜻이거든요. 사트와 함께 많이 쓰는 게 고기.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할때 사트라고 하는데 밀카는 이 초콜릿에 사트라는 컨셉을 연결을 시켰죠. 지트라우는 자신 있게 뭐뭐하다. 영어로 치면은 dare to 뭐뭐뭐. 트라우 디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해 뭐를 사트 투 사인. 부드럽게 하는 거를 자신 있게 부드러워지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밀카는 이 사트를 광고 캠페인에 굉장히 많이 넣어요. 이 캠페인도 보면은 암은 안아주다, 끌어안다거든요. 사트함이 너를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안다라는 뜻이고, so zart kann Erdnuss sein. 땅콩이 이토록 부드러울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할 때도 Deutschland zeigt uns seine zarte Seite. 보여주세요, 당신의 사트한 면을. 당신의 부드러운 면을 보여주세요 라는 이런 이벤트를 한 적도 있어요. 갑자기 자동차입니다. 왜냐면 독일 브랜드 하면은 자동차 브랜드가 먼저 떠오를 것 같아서.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또 브랜딩을 잘 해서 괜찮은 슬로건을 꽤 오래 쓰고 있기도 해요. 아우디를 보시면은 Vorsprung durch Technik. Vorsprung은 진보. 앞으로 Sprung은 Springen에서 온 건데 스프링을 타고서 이렇게 띵 점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뿅 했어요. durch는 뭐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technique, 기술을 통해서. 기술을 통한 진보가 아우디의 슬로건입니다. Volkswagen, 이것도 유명하죠? Volkswagen, das Auto. 그래서 아마 자동차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das Auto는 이 슬로건 덕분에 아실 수도 있어요. das Auto는 자동차라는 뜻이죠. 그리고 Volkswagen 단어 뜻 자체가 국민의 자동차라는 뜻이어서 정말 약간 이 Das Auto라는 보통 명사를 우리가 갖겠다? BMW, Freude am Fahren. Freude는 기쁨, 즐거움. Fahren은 운전, 드라이브. 드라이브의 즐거움. 또는 뭐 영어나 한국어 슬로건에는 Cheer이 들어가서 뭐 진정한 운전의 즐거움 이런 컨셉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벤츠. Das Beste oder nichts. Das Beste는 최고, 그리고 nichts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도 아니면 뭐?
포르쉐는 포르쉐 그 브랜드 자체의 슬로건보다는 각자 그 모델에 따른 슬로건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슬로건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뽑아왔어요. Fahren in seine schönsten Form. 이게 포르쉐 356이라는 모델 광고에 쓰인 건데, Fahren은 또 나왔죠. 운전이고, 이 포르쉐 356이 Sportwagen 스포츠카이고, 요거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sein을 썼고요. schön은 아름다운, form은 형태.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운전. 또 뜬금없이 가져온 건 Mediamarkt. 하이마트 같은 전자기기를 파는 가게고요. 여기 슬로건도 굉장히 유명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슬로건에 그 설문조사에 오르기도 해서 가져왔어요. Ich bin doch nicht blöd. Blöd. 어리석은, 멍청한. 나는 멍청하지 않거든? 이라는 슬로건은 여기서 사면은 멍청한 게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Saturn. Saturn 역시 전자기기 파는 곳이고 재미있는 거는 이게 메디아마트랑 같은 회사예요. Saturn의 슬로건 중에서 유명했던 게 Geiz ist geil. Geiz는 인색한 거, 뭔가 짠돌이. 아끼긴 아끼는데 조금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 단어예요. Sparsam이랑 비교가 돼요. Sparsam 하면은 오히려 검소한, 뭐 절약하는. Geil이 슬랭이거든요. 쩐다, 대박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인색하게 구는 거, 짠돌이는 멋진 거야, 쿨한 거야. Saturn에서 사면은 싸게 살수 있다, 경제적으로 살수 있다 이런 뜻이죠.